배가 고파봐야 이제 정글이구나. 저 이제 갑니다. 자리 쓰세요. 파파를 기억하고 있어요. 내려 쓰자마자 그냥 축축하네 여기. 드디어 도착한 캐리비안의 벨리즈. 이름도 생소한 이 나라는 병만족에게 과연 어떤 얼굴을 보여줄까요? 드디어 캐리비안 생존의 첫날이 밝았습니다. 이제 바다에서 본격 생존을 할 섬을 찾아야 하는데 이 넓은 바다를 돌아볼 이동수단은 경비행기. 긴장 반, 설렘 반으로 비행기에 몸을 싣습니다. 세계에서 제일 작은 바다네요.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. 똑같으네요. 감사합니다. 되게 좋았다. 되게 좋았다. 김선수 어린이 잘했어. 근데 섬들 모양 한번 잘 보세요. 섬은 섬인데 땅이라고 보이는 곳이 잘 안 보일 거예요. 이게 맹글로브 나무들로만 이루어진 그런 섬입니다. 바다 위에 뿌리를 내린 맹그로브 섬. 나무가 만들어낸 신기한 섬들 사이로 조금이라도 땅이 있다 싶으면 어김없이 들어서 있는 집들. 병만족이 둥지를 들 섬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? 이거 뭐 어디 벨력에 나오는 거 아니야? 감독님! 산호초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예요? 산호가 어떻게 되냐고요? 산호로. 산호가 자라서. 감독님, 이런 산호초 군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예요? 감독님, 저 정도 하얀색에 가까운 색깔이면 쓰시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? 막 물줄기 같은 거, 저 파란 거 뭐예요? 자기도 모르는 거지. 그러니까 못 들어서 갈 수도 있어요 지금. 안 맞아. 눈 안 맞죠. 이쪽에 하면 안 돼. 자, 저희는 드디어 우리가 생존할 수도 있는 마지막 산호초 기대에 다다랐어요. 다시
다시 갔다가 좀 얕아졌나 봐. 그치? 그러니까 산호...